말해 주시죠. 287. 맞나요? 틀리면 꼬이잖아. 그 우리가 둘 다 이제 성공을 해서 50만 원을 모았어. 진짜 50만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돈 벌기 쉽다? 몇 개를 더 타볼 건데 만약에 다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 더더해 나지? 타이틀. 근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재미없었어. 약해. 할로윈이니까. 아, 할로윈. 호러 특집. 나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집은 좀 가기 싫었거든. 한번 가봅시다. 가봤어? 네, 저는 자주 갔었어요. 무서워? 이건 근데 진짜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놀래켜? 놀래키고 네, 막 잡고 막 그래. 나갈 때 한번 발목 잡을 때도 있었어. 네, 귀신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있다고 믿지는 않아. 근데 이상한 일들은 좀 많이 있었어. 똥을 싸러 화장실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제 9살 때였는데. 근데 내가 그때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밤이었어. 화장실 문을 열고 똥을 쌌단 말이야. 그때 애기니까. 네, 그쵸. 그리고 내 방을 봤는데 내 방에서 내가 컴퓨터 하고 있었어. 진짜로 똑같은 옷차림으로.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눈 이렇게 눈 비비고 다시 딱 봤는데 없었어. 진짜요. 외국 귀신 별로 안 무서워요. 한국 귀신 무서워. 동양 귀신. 자 보시오. 둘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되겠네. 호러 메이즈. 어린애들 그냥 놀래키는 그런 거네. 자, 호러 메이즈. 이건 뭘까? 호러 메이즈. 죽이. 오버라시 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자. 저희 회사 매니저인데요? 다섯 분까지. 아, 다섯 명만 돼요? 아이씨.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이씨. 영호, 같이 갈 거지? 뭐 가야지, 아니야. 가야지. 너랑 같이 가자. 아, 이 진짜. 목청 빼고. 나 목 막는다. 긴장하실게요. 네. 네, 왼쪽으로 많이 들어가실게요, 왼쪽으로. 형, 긴장을 하면 안 돼. 감정을 없애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소리 내면 안 된다. 귀 안 막아. 그런 행동을 하면 더 무서워. 긴장을 하면 안 돼.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시작한 거 아니지? 아니 시작한 거 아니지? 형이 낸 거예요? 내가 냈어. 야, 시작 안 하는 걸로 하자. 긴장하실게요. 어깨손 할게요. 어깨손. 저기요? 거기 있는 거 알아요. 놀래킬 거라면 말까. 자리 한 번. 자리 바꾸자고요? 자리 바꾸자고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앨범 잘 되고 있지? 잘 되고 있지? 파이팅하고. 눈 감고 있지 마. 눈 감고 있으면 못 가. 형, 나 진짜 형한테 인정 받아. 그래, 알았어. 재밌었어. 솔직히 양심 고백. 저 한 번도 안 질렀어요. 더 빼고 안 지른 것 같아요. 진짜로. 끝이 안 왔어? 끝이. 저는 안 질렀어. 무서웠어, 솔직히. 아니, 솔직히 좀 가끔 무서웠어. 가끔 좀 죽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아, 호러메이즈 재밌었어. 에버랜드 좋아요. 자, 다음 건 티 익스프레스. 이게 제일 무섭다며. 하이라이트죠. 와. 할 수 없어야죠. 아무것도? 아니 돈이 걸렸는데 할 수 있고 없고 어딨어. 무조건 해야지. 그치. 오케이. 아, 아무것도 안 잡는 거 너무 빡센데. 무섭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계신다면 지금부터 분리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문제야, 미션이. 어떻게 안 잡고 타지? 저도 테이크패스에 많이 타봤는데 뭘 잡고 타는 거면 참 괜찮은데 뭘 안 잡고 타니까 이게 공포감이 진짜 하늘에 치고. 아무것도 안 잡게. 갈 수 있지? 갈 수 있습니다. 오! 오! 쉣! 오! Let's get it! 아 진짜 안 그래도 무서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 무섭다. 원래 낮에 그러니까 안 무서웠는데. 와 이거 빨라졌어 이거 진짜. 와 잠깐만 벌써 나 어떡해. 진짜 해봐라. 어떡해. 아 지금 12만 원 10만 원 상대다. 상하차 한번 뛰는 거야. 상하차 한번 뛰는 거야. 상하차 한번 뛰는 거야. Let's go. 야 Let's go. Let's go. Let's go.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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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형 찐팬이었죠. 앉아봤어. 와 대박이다. 아무것도 안 잡았습니다. 진짜 무섭다 이건. 가난을 기억하면서 12만원 5천원 12만 5천원. 아니 속도가 한 1.5배 빨라진 것 같아. 아 진짜? 네 원래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고 우리가 딱 한 번 나만 실패했네. 고! 이것까지 성공을 시키면 120만원. 지금까지 악랄했어 악랄했어. 아마존 익스프레스 나라 이름을 말하면 수도를 수도. 아 수도를? 아, 수도를 맞추기. 아 너무 힘든데? 초등학교 때 수도 안 보고 뭐 했어? 탄진이가 수도 맞추기 진짜 잘해. 중국 차이나 차이나 줌줌줌 컷 줌 컷 줌 무섭게 잘 해놨네. 기회는 불시해드립니다. 기회는 한 번인가요? 지금 한 번입니다. 끝일 때마다 5만원씩 체감돼요. 거의 다 오지 말래. 자 수업자 헝가리의 하나 둘 셋 부다페스트. 아 너무 빨리 부다페스트. 나도 모르고 잘한다. 프랑스 벨기에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브뤼셀. 맞아? 정다 겁나 잘한다. 자 체감인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빈. 나이스! 뭐야? 코피 잘한다. 나이스!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긴장하고. 일단 우리 얼마 전에 자 조방이 인도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인도 네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닌가요? 지금 몰라 해주세요. 아, 슈퍼병이 맞춰야 돼 이거 진짜로. 저 형 진짜 잠이 없어. 자 스포비 독일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브레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브레덴. 편집해주세요, 창피하니까. 저랑 강민이 둘만 맞췄습니다. 저 독일의 수도 뭐 브레헴? 아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갑자기 브레헴? 저는 헝가리의 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이거 수도 맞추는 거는 둘만 성공을 했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놀이기구를 타면서 번 돈이 105만원. 박수. 박수. 105만원. 에버랜드 대장정 맞췄어. 악수 한번 해. 처음에는 아 존나 아쉽다. 가면 얼마나 피곤할까 조금 했는데 막상 와니까 되게 재밌고 진짜 좋았어. 너네 재밌었지? 저희가 오늘 최고였어. 사실 정말 이게 특별한 추억이거든. 마지막 미션이요? 지금까지 우리 파고에서 곱하기 0을 할 것인가? 곱하기 2배를 할 것인가? 아 저거는 아, 이게 섞어서 확인해야 된다. 곤란하네 참. 아.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한 것 같아. 안 뽑고 100을 그냥 가질 거야? 아니면 뽑고 두 배를 할 거야? 너네들이 야망을 본다. 이건 갬블이야. 갬블이야 맞아. 가자. 그래 가위바위보. 비판하기 없기. 그래 오케이. 비판하기 없기. 안 내버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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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하나. 아. 아싸 타탈 책임져가. 예스. 예스. 가위바위보. 또. 자기 한번 보여줘봐. 아 이거 봐. 돈 냄새가 난다. 났어? 났어, 났어, 났어. 곱하기 0. 아. 왜 그러네. 다른 점이 좋아요. 다른 점이 좋았어.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근데 갈 게 있어? 도로도 안 잠깐만 잠깐만 이건 묻고 빵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거 진짜 두 배 적게 있는 거 맞아요? 오! 이런 병신 같은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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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 써있는 거 맞고요. 아 안상진 결론 안상진이 병신이었다. 105만 원 뭐 아깝긴 벌 하지만 우리가 벌면 되지. 아깝긴 하지만 금방 벌 수 있잖아. 빵을 골랐으니까 돈을 받을 순 없고 그건 이제 룰을 어기는 그쵸 감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 이성적으로 멋있게 너네 이번에 앨범도 나오니까 너네 이름으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영일리치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쏘겠습니다. 왜갔냐! 왜갔냐! 우리 에버랜드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니까 네, 오늘 우리만 놀면 안 되잖아. 다 같이 재밌게 놀 수 있게.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촬영에 도움을 주신 이제 티타남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몇십 분이 곧 조만간 오실 겁니다, 여기에. 네. 아, 이용권을 뿌리시더라고요. 네, 이용권을. 자유이용권을 이렇게 날리듯. 저는 정가로 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홍보하고 싶으신 그런 게 있나요? 직원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 당신 가셔서 돈 쓰지 마시고요. 당신의 자유를 만끽하세요. 1월엔 저희가 복고 컨셉을 가진 레트로 축제라고 하거든요. 레트로 축제 도복 입고 놀러 오실 수 있게 제가 에버랜드 이용권을 놀러 가야겠네. 계속 쏘겠습니다. 105만 원은 아쉽지만 아쉽지만 근데 아쉽지만. 너네 앨범 제작비가 그 이상으로 들어갈 거야. 맞습니다. 내 돈 좀 그만 뺏어가.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 아까 정가로 파신다 하셨는데 조금만 싸게 해주시고요. 재밌게 놀러 가갑니다. 수범이 형님한테 진짜 감사하고요. 올해 들어서 최고의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상진 계속 구속자 호미들 앨범 나오니까 11월 8일, 11월 15일 저녁 6시입니다. 둘 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팝이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좋았어.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이왕엔 레이치 아직도 구독을 안 해?